안녕하십니까. CST 기술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오늘은 안테나 마구스는 어떤 경우에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마구스 세부 기능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CST 내부에서 안테나 마구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테나 마구스에 들어와서 첫 화면입니다. 화살표 키를 눌러서 들어와 보시면 템플릿 그룹에 보시면 372개의 다양한 템플릿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랩탑용 와이어리스 랜 듀얼밴드 안테나를 설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 검색으로 랩탑을 검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렬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설정된 값으로 바로 선택. 자,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안테나 마구스에서 추천해주는 안테나 템플릿을 보여주게 됩니다. 좌측에 디자인 옵젝티브를 통해서 주파수 밴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파라메터 항목을 보시면 설정된 변수값과 거기에 대해서 설정된 상수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운데 설정되어 있는 스케치에서는 변수값들이 어떤 위치로 세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테나 마구스에서 추천해주는 값들에 대해서 성능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Estimate Performance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벌써 나왔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임피던스 그리고 라디에이션 패턴 2D 그리고 3D 방사 패턴까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된 디자인대로 익스포트를 CST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옮기게 돼서 앞서 저장해놓은 값으로 저장을 해주게 되면 앞에서 마구스를 통해 계산된 값들이 그대로 CST로 옮겨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래쪽에 파라미터 리스트들이 그대로 옮겨온 것,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굳이 보실 필요 없지만 설정된 값들이 모두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별다른 수정사항 없이 바로 스타트 시뮬레이션만 누르게 되시면 CST에서는 안테나 마구스를 통해서 설정된 값들을 기반으로 바로 해석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테나 마구스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안테나 마구스가 얼마나 좋은 툴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